때만 해도 본인이나 지역 주민들은 서울 습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장님,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느끼는 정직원 의원님, 네. 욕심이 좀 지나치시네요. 뭔 욕심이 지나칩니까? 제가 광화문화미래관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 지역사회 얼마나 시장님, 그걸 공약 안 지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광화문화미래관은 미래관이고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네.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생각 하실 겁니까? 뼈아프게도 정치인의 신뢰도는 6.9% 꼴찌입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원인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의 신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표현 보신 것처럼 꼴등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요. 아까 네. 여론조사할 때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연희 정치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약속을 너무나 잘 지켜서 그래요? 매니페스토에서는 제가 전국에서 제1등을 노렸습니다. SA급을. 아니 원칙 원래 공약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공약. 아니, 공약 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공약보다 더 큰 또 다른 프로젝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 기능까지 미래가는 하는데 아니고 도서관 도서관이 아닙니다. 여기 시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 균형에도 문제가 사실 있을 수 있죠.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는 시장님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어요? 믿을까요? 아, 저는 약속을 다 늘 지켜왔습니다.